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이렇게 힘든 이 정도의 홍조가 어떻게 극복이 될지 저도 이번엔 너무 심해서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링수입니다. 드디어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았으니까 우리 더 힘차게 홍조를 이겨내봐야겠죠? 찬바람이 내 얼굴에 얼씬도 못하게 마스크 잘 착용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홍조가 얼굴 전체 있으신 분들은 모자나 비닐을 착용하셔서 이마까지 잘 보호해주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문의가 가장 많았던 언니, 도대체 무슨 약 드시는 거예요? 한약 드시나요? 피부과 약 드시나요? 아니면 약 아예 안 드시고 생활 습관으로만 피부가 괜찮아지신 건가요? 라고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전에 먹었던 약, 그리고 현재 먹고 있는 약과 바르는 연고까지 알려드릴 건데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사실 제일 처음에 홍조가 터졌을 때는 한약을 먹었었어요. 근데 제가 계속 재발을 하니까 한의원에서도 치료가 좀 힘들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과를 다니게 됐는데 저에게 맞는 약을 찾느냐고 1년 정도를 소비를 했습니다. 이제 그 과정 중에 스테로이드도 먹게 되고 리바운드 현상까지 오고 했지만 정말 저한테 맞는 약을 이를 악물고 찾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찾고 해서 마침내 저한테 딱 맞는 약을 찾게 됐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안정기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게 제가 먹었던 약들을 알려드리긴 할 거지만 이 약들이 전부 여러분한테도 맞을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각자에게 맞는 약을 찾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동안 병원에서 받았던 약 처방전들 중에 일부를 오늘 좀 가져왔거든요. 일단 처음에는 압구정에 홍조로 유명한 A 피부과를 갔었습니다. 여기서 처방해줬던 약들을 보면 영풍 독시 사이클렌정, 딜라트렌정, 한독 세로자트정, 프로토핑 연고 이렇게 되는데요. 약을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영풍 독시 사이클렌정은 녹색으로 된 항생제고요. 딜라트렌정은 혈압 강화제인데요. 한독 세로자트정은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로 우울증 약입니다. 프로토핑 연고는 아토피성 피부에 사용하는 연고고요. 저는 이 피부과 약을 먹으면 좀 둔해진다고 해야 되나? 약간 졸린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아무래도 약을 보면 심장 박동수를 줄이는 약이 있었고, 기분을 좀 이렇게 다운시켜주는 우울증 약이 있었으니까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요. 제가 다른 의사분들한테 이 처방전을 보여드리니까, 감정 홍조를 잡는데 간혹 쓰시는 의사분들이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지어준 약을 일주일 정도 먹었는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열감이 한풀 꺾였다고 해야 하나? 그리고 이 약들에는 스테로이드가 들어있지 않았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한약을 왜 먹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병원을 다시 갔죠. 선생님께서 일단 이 약이 잘 들어서 다행이라고 말씀하시더니 IPL을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고작 1회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려 90만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3회도 아니고요. 1회에 90만 원. 진짜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그걸 또 10회 정도 받아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가격이 비싼 이유는 장비도 틀리고 일반 IPL과는 다르다고 하시면서 이제 본인의 기술이나 경험적인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그럴 수 있죠. 의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기술은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도 90만 원은 좀 너무 비싸. 그죠? 근데 사실 나올 수만 있다면 돈이 문제겠어요? 그러나 제가 그 병원을 다니지 않았던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고액의 IPL을 받아도 완치가 되는 건 아니고 재발이 될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둘째로는 약 처방에 심장약이 있었다는 건데요. 저는 심장이 안 좋은 게 아닌데 왜이 약을 먹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것도 그 선생님의 처방 노하우일 수 있겠죠? 어쨌든 약이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었으니까 일단 처방
처방을 좀 더 받아놓고 저는 다른 병원을 또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B 피부과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A 피부과에서 받은 약 처방전을 보여드렸더니 심장약을 왜 먹어야 하지? 이 약은 그람수가 낮은 편도 아닌데? 라고 하시면서 심장내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동안 심장 검사기를 이제 차고 자면서 제 심박수를 검사했습니다. 결과는 정상이었고요. 그래서 B 피부과에서는 심장약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병원에서 처방해줬던 약은 미노신, 메치론정, 스토과정, 시젤정, 에바스텔정, 트리온정, 스틸록스입니다. 미노신은 항생제, 그다음에 메치론정은 스테로이드, 스토과정은 위장약. 항생제 먹을 때 속이 불편할까봐 위 보호하라고 넣어주신 약이고요. 에바스텔정은 알러지약, 시젤정도 알러지약, 트리온정도 알러지약입니다. 그리고 스틸록스는 불면증 약이에요. 여기는 약 가짓수가 좀 많았는데 미노신 항생제만 아침 저녁으로 먹고 나머지는 분리해서 먹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먹을 때 한 3, 4알 정도 됐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메치론정이라는 스테로이드를 먹기 시작했고 이제 홍조 증상이 더 심해지면 주사까지 맞기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스테로이드를 계속 먹을 수 없으니까 양을 어쨌든 줄여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터지더라고요. 더 심하게. 그리고 저는 통증이 진짜 심했거든요. 장열관과 불꽃쟁이로 막 이렇게 긁어대는 느낌이 너무 심해서 수면이 너무 안 좋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스틸록스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 B 피부과를 6개월이 넘게 다녔어요. 그런데 나중에 의사 선생님께서 제 피부가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피부 조직을 떼내어서 검사를 해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실험용 쥐가 된 거죠. 그래서 마취까지 다 하고 이제 병원 베드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뭔가 정말 잘못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씀드리고 얼른 그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C 피부과로 갔죠. 저는 병원에서 항상 초진 때 제가 이제까지 먹었던 약에 대해서 쫙 설명을 드리거든요. 이 선생님께서는 스테로이드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또 화장은 해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께서는 약 처방을 미노신, 가스모틴정, 그 다음에 에바스텔정, 트리온정, 그 다음에 미르바소 연고를 처방을 해주셨어요. 미노신은 항생제, 가스모틴정은 위장약, 에바스텔정은 알러지약, 트리온정도 알러지약, 미르바소 겔크림은 안면홍조에 바르는 약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집에 뜯지 않은 게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필요시 붉어지는 곳에 바르세요. 약효가 떨어지면 소량 덧바르세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 바르라고 나와있네요. 미르바소 겔도 다른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뭐 좀 맞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연고 이렇게 약간 투명한 겔 형식의 이런 연고거든요. 그래서 C피부과에서 처방된 약을 한 3달 정도 먹었는데요. 저는 나아지는 걸 잘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약을 조금씩 이제 바꿔주시긴 하셨는데 별다른 치료의 호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D피부과로 가게 됩니다. 여기 의사 선생님께서는 약을 많이 먹어봤자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방이 엄청 간단했어요. 뭐였냐면 영풍 독시사이클렌정, 트리온정, 엘리딜 크림 이렇게 딱 세 가지 뿐이었거든요. 독시사이클렌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그 녹색깔의 항생제이고요. 그 다음에 트리온정은 알러지약이고 그 다음에 엘리델 크림은 요 크림입니다. 이거 지금 제가 현재 쓰고 있는 건데요. 냉장고에 차갑게 넣었다가 아침 저녁으로 피부에 얇게 펴발라주고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바르면 피부가 조금 붉어지더라고요. 선생님께서도 다섯 명 중에 한 명꼴로 피부가 조금 붉어질 수 있으니까 그 로션을 조금 더 덧바른 다음에 위에다가 얇게 펴바르면 괜찮다고 하셨고 이 붉어지는 증상은 한 5일이 지나면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얼굴이 그냥 다시 붉어지니까 사용하기 겁나서 중단에 포기하시는데 한 일주일이 지나면서는 괜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 연고를 사용하시다 보면 나중에 이 항생제를 줄일 수 있는 건 이 연고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인내를 가지고 사용
사용을 했고 지금은 발라도 막 붉어지거나 그런 현상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연고는 눈 주변에 바르면 되게 눈이 시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여기서는 스테로이드도 절대 안 된다고 했고 화장도 절대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약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생활습관 개선을 더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더 믿음이 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을 2주 정도 먹어보니까 정말 조금씩 피부에 호전이 생기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D피부과에 처음 갔을 때는 피부가 진짜 심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외선 차단제도 바르지 말라고 하셨고 세수도 하루에 한 번도 안 해도 된다고 그 정도로 얼굴에 무언가 하는 거를 피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굴에 손을 대는 것조차 굉장히 자제 했기 때문에 그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피부가 한 단계 이렇게 딱 올라온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실험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도 좀 그냥 막 먹고 그다음에 운동도 다시 막 해보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시 피부가 빨개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 이래서 생활습관도 같이 개선을 해야 되는구나를 진짜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정말 생활습관을 완벽하게 진짜 싹 하지 않으면서 마음을 다잡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로 피부가 괜찮아질 수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정리를 할게요. 저는 홍조가 완치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계속 지금 치료를 받고 있지만 정말 최소한의 약과 피부의 자극을 최대한 줄이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생활 개선을 계속하고 있고요. 반드시 약을 먹으면서 생활 개선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둘 중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맞는 약과 생활 환경을 개선시키는 이 부분을 알아내는데 한 1년 정도가 소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드시고 계시는 약이 잘 맞으신다면 절대 굳이 바꾸실 필요 없으시고요. 지금 피부과를 다니고 있는데 이 약이 좀 안 듣는 것 같다. 하지만 최소 2개월은 복용을 해보시고 차도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피부과를 막 가려고 하는데 어떤 약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국 피부과 약도 먹으면서 내 생활습관도 개선시키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 피부 나아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새해에는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 Have a bling day!